운동을 열심히 하고 돌아와 왕창 먹은 적 있나요? 그날의 여러분은 기껏 열심히 한 운동을 아깝게 날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애초에 운동량 자체가 여러분에게 맞지 않았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저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곳에서 다이어트 성공 인사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성공하고 편안하게 잘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루 운동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이죠. 하루 20분 정도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의 성공은 의지를 얼마나 잘 분산시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식사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닭가슴살만 3끼 먹거나 하루 한 끼를 완전 초절식하면 당연히 살은 빨리 빠지겠지만 이렇게만 먹고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속하기 어렵고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점심은 건강식, 저녁은 먹고 싶은 일반식 조금 먹기와 같은 계획이 지키기 훨씬 수월합니다. 의지 분산 전략이죠. 식사와 양대산맥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한 식단대로 클리어하는데도 의지가 필요하지만 내가 계획한 운동대로 클리어하는데도 의지가 필요해요.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의 운동을 계획하면 할 때마다 큰 의지가 사용되고 결과적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무리 칼로리 소모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하더라도 과한 운동 계획은 몸과 마음이 힘들어 사실상 3일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건강한 감량을 위해서 며칠 타이트하게 팍이 아닌 일상에 스며든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 근력 운동 20분입니다. 하루 딱 20분의 근력 운동은 하루 의지를 최소로 사용해 오늘의 운동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고요. 목표였던 오늘의 운동 20분을 성공함으로써 성취감을 높이고 내 다른 계획에도 긍정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의지를 잘 분산시키기인데 운동 계획이 너무 웅장할 경우엔 아껴서 잘 사용되어야 할 의지가 낭비되는 구간이 2곳이나 더 존재해요. 첫 번째는 늘어지는 시간입니다. 운동 가기 귀찮은 날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아, 지금 빨리 운동 가야 되는데 하기 싫다 하면서 SNS 보고 한승연의 좀더 보고 이렇게 핸드폰만 뒤적거리면서 민기적거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민기적거리는 시간에도 내 의지는 계속 고갈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아 가야 되는데 아 귀찮아 다 싸우면서 말이죠. 너무 웅장한 운동 계획은 시작 전 저항이 커지고 이걸 뚫는데 의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요 의지를 아껴서 필요한 곳에 더잘 써야 돼요. 두 번째, 운동 후. 운동을 내 체력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이 한 경우에 오히려 신체 컨디션을 저하해서 내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과한 운동이 식욕을 올려 운동 후에 오히려 식사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걷기 10분 하고 김밥 한줄 먹고 스톱하기는 쉬운데 달리기 1시간 하고 김밥 한줄 먹고 스톱하기는 훨씬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운동 전 최소 의지로 클리어할 수 있는 운동량이어야 한다. 두 번째, 운동 후 컨디션이 상쾌해야 한다. 이 리스트를 모두 적용시키 여러분들에게 하루 근력 운동 20분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그렇다는 아니고 하루 활동량이나 근력에 따라 개인차가 정말 다양하지만 하루 20분만 해도 충분하다. 너무 하루에 엄청난 운동 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담 갖지 마세요. 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건 웅장하게 팍이 아닌 작게 작게 꾸준하게 하루 20분 운동을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 하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매달 해당 일자의 버튼만 클릭하면 따라할 수 있는 한 달 홈트 플랜을 공개해 두니까 요것을 활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탈 다이어트 팁 이 시간엔 살 찌지 않고 겨울 나기, 오히려 빠지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AudioJungle.